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이런 익스펜션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다시 사라지는, 그죠? 이런 형식의 것들을 많이 보셨죠?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간단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죠. 새로운 계정을 추가하기로 할 때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다 어떤 새로운 사람을 추가를 하죠. 추가를 하고 난 뒤에 서브미트 하면은 또 자동으로 사라지게끔 하죠. 물론 사라지는 모습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조금 이쁘게 나타나고 조금 더 이쁘게 슬라이딩을 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어쨌거나 이와 같이 구현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코드를 간단하게 한두 줄만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겠죠. account component html 파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튼에 대한 값을 할당을 해두겠습니다. new account라고 하는 버튼 property죠. property를 false로 잡고, 그럼 얘는 boolean 타입이 되겠죠. boolean 타입. 그리고 이러한 new account라고 하는 property 우리가 만든 것을 여기다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클릭했을 때 했을 때 얘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new account 자체를 그러니까 뭐예요? new account라고 하는 요 child component 그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둘 수가 있습니다. ng if로 두면 되겠죠? a ng if에서 new account 따라서 new account 값에 따라서 이제 얘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new account 값을 뭘로 설정했나요? false로 설정했죠. 따라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이걸 true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빨간색이 천지가 됐을까요? 다시 돌아왔네. 그리고 실제 추가하고 난 뒤에는 다시 사라져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추가하고 난 뒤에 add account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죠. this new account equal false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status rese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tatus reset에는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별 상관이 없겠네. 그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두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expansion 패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너무나 슈퍼맨 그래서 어디에 썼나? 이마트 근무했었나요? 이마트 1번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